복잡한 것 같으면서 간단하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 복잡하다. 시작.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하다 손바닥만하다 그래서 다녀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다녀도 안 가본 데도 엄청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절대 적지 않다. 시작. 안 가본 데가 수두룩이 안 가본 데가 아이고 예, 안 가본 데가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지하게 넓은 줄 알았더니 갈 데가 없어 또 이게 예, 항상 이렇게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그 양면성 중에 예, 여러분 항상 좋은 면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강이 뭐 좀 안 좋아졌다 건강이 무너졌다 지금 본문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딱 생겼는데 그러면 이 건강이 왜 아팠을까? 어떻게 해야 낫을 것인가? 이거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다 그 말이요. 시작. 그래서 일단 건강에 이상이 오면 내가 다섯 단계로 생각을 해봐. 첫째,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뭐로? 영적으로. 아, 이 질병이 혹 영적인 문제는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두 번째, 영적으로만 넘으면 되는, 이게 심리적으로, 뭔적으로? 어떤 마음의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마음에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내가 음식을 이게 또 잘못 먹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번째, 내가, 하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나.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라. 다섯 번째, 내 생활에 혹시 문제가 없나 돌아다 보자. 그래서 이게 뭘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 가운데 지금 맨 먼저 생각해 본 게 뭐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 보자. 영적인 생각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누구는 계셨다? 하나님은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으로 영원히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제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 한마디만 딱 고르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심리적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간단한 게 아니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해요.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시작. 근데 이제 사랑은 있는데 뭐 할 데가 없으면 사랑할 데가 없으면 그 힘든 거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독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지금도 혼자 계실 거예요. 그냥 계속 뭐를 씹고 고독을 씹어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독이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하고 사랑이 많은 정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혼자 놓으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왜? 고독을 즐기니까 고독을 씹어가면서. 근데 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은 막 못 견뎌요. 막 뭐 누가 있어야 돼. 뭐 할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 그래서 찾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놔도 한 사람은 즐기는데 한 사람은 고문이야. 뭔 말 이해가 되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아주 즐기는데 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은 뭐요? 막 힘들어요. 고문이야, 고문. 그래서 뭐를 찾아다서 막 사랑을 찾아다는데 그때 사랑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제비 찾아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뭘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요? 신랑.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무언가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첫째 천사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다? 예, 천사를. 갖고 이제 천사를 쭉 만드는데 예, 천사가 좋은 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이제 천사들 만들고. 예, 그리고 쭉쭉쭉쭉쭉 지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예,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찬양을 담당하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군대를 담당한 천사장인 루시엘 천사장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들을 천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교만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냐? 나도 영광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지가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영적 쿠데타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막먹으려다가 이놈이 뚝 떨어져서 타락한 놈이 이놈이 바로 사단이 되었고 이놈이 바로 뭐가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인간이 지구상에 나오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없었을 때 이미 어느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하 이제 내가 뭐를 지으리라 이제 사람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를 물질 세계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세계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친 사람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가지고 어디서 살게 하셨어? 에덴에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한 동산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뭘 주기를 원해요? 행복 주기를 원해. 행복하시기를 원해. 그러면 인간이 그냥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이놈이 말이요. 이놈이 역사하기 시작했어. 이게 여기서 역사할 때 나타난 게 뭘로 나타나 이놈이? 뱀으로 나타나. 뱀으로. 뱀으로. 이 뱀이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 21장 20장 2절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이놈이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꼬드켜가지고 인간을 뭘 시킵니까?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뭔 의도대로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놈 마귀는 하나님의 뭐요 이거? 원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불행하게 살기를. 불행하게 살려면 인간이 뭐를 지어야 돼?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돼? 멀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가지고 지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살게 하려고 의도를 이제 한 거예요. 요게 쭉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요게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행복하게 살기보다 이 가인이 아벨을 뭐하게 해죽여? 패죽여버려. 그것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쭉 이게 또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이놈이 또 정체가 드러나느냐? 예? 사울왕을 다 사울왕. 사울왕을 거기 쭉 가다가 욥. 쭉 가다가 가룟유다. 쭉 가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이제 내가 왜 듬성듬성 이렇게 이제 표현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게 나와 있는데 요런 경우는 성경에 확실하게 다 나와 있어. 뭐가 역사했다고? 악한 놈이 역사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들여다봐요. 가인이 아벨을 뭐 해버렸어요? 패죽여버렸어요. 그거를 형이 동생을 패죽인 그 사건만 딱 보면 우리는 놀래가지고 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에? 아니 무슨 놈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다냐? 그게 다 누가 역사해서 조장을 한 건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듯 지금 이 여인이 뭐가 무너졌어요? 건강이 무너졌어. 12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계속 지금 누구한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의사한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를 고쳐줬으면
병을 고쳐줬으면 문제는 끝나는데 12년 동안을 다니면서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뭘 받았어요?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어. 뭐만 다 없어지고 돈만 다 없어지고. 그가 이제는 돈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그때 이제 그 여자에게 뭐가 들어와? 이제 예수의 소문이, 그 예수의 소문이 굿뉴스요, 복음이요, 생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의 소문이 이제 딱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 들려와도, 뭐가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자기가 뭐 예수 같은 병 났으면 뭐 병원에 오래 생겼겠어요. 이게 그 의사들 다 필요 없겠네. 근데 여러분은 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정확하게 하지, 너무 뻥은 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뭘 누가 하나 기도해서 병 고쳤다. 아이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 병 고치면 뭐 병원 다 필요 없겠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도 좀 있으면 병원 갈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요? 뭔 사건 하나를, 그냥 있었던 그 일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난하고 싸잡아 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나 잘못을 했어. 도둑질 하나 했다기 봐. 아이고, 믿는 놈들 싹 도둑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네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이게 뻥이, 뭐 직장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요, 그냥 참 제가 직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런 분들, 아이고, 내 안 다녀본 직장이 없어요. 너 직장이 몇 개인지 아냐? 하여튼 우리 뻥은 모르겠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불란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하여튼 나도 우리나라지만 하여튼 뻥이 쎄.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말을 바로 잡아가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참 제가 참 살으려고 여러 가지 해봤네요, 이렇게 정확하잖아, 그죠? 네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뻥치지 마. 안 해본 것이 없긴. 내가 금방 너 대통령 해봤냐? 안 해본 것이 없다며. 안 해본 것이 없다며. 금방 들렸잖아. 금방 밥 먹으면 들릴 얘기를 우리는 의식도 없이 얘기하고 살아. 내가 가만히 보면.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좀 여기저기 다니면 참, 나라는 참 좁아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러면 내가 안 다녀본 곳이 없네, 내가. 안 다본 곳이 없냐? 너 독도 가봤냐? 뻥치지 마. 이게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에게 돈이 있었으면 그 여인은 또 누구한테 갔을 거예요? 의사한테. 근데 여인에게 이제 뭐가 떨어져 버렸어? 돈이. 돈 떨어진 게 은혜요. 돈 떨어져서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그러면 12년 동안에 예수의 소문을 한 번도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 그거는 모르지. 아마 들어도 콧방구도 안 꼈을 거예요. 아마 들어도. 왜? 그때만 해도 뭐가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누구 의지하느라고? 의사 의지하느라고. 근데 그때는 안 들어오던 그 얘기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니까. 그것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보다도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성경을 잘 보세요. 문제는, 아유,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했더니 어지간히들 그냥 못 믿겨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이가 못 믿게 해도 이겨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삭개오가 마음이 공허해서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아이고, 세리장님 오셨네. 아, 야, 기다려라.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람은 많고, 무한질라 작고,
그러면 이제 대개 복이 오고 돌아가는데 어디를 올라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길에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시작.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듯 믿음으로 사업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부부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해결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믿음으로 병도 해결하고. 그렇죠. 그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우가 악플 못 봐. 예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만나 눈도 뜨게 해준다. 그것도 복음이 들어갔어. 생소식이야. 생소식. 예, 생소식. 나 갔더니 뭐 어디 뭐 얘 지나간다는 소리들 막 나사렛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야 조용해라 소경께서 소리치신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자식 무슨 빽빽 지르는 시끄럽다 자식. 허씨 괜히 뭐라고 그러네. 알았어요. 그랬으면은 계속 지금도 눈 감고 살아야 돼. 지금 죽었겠구나. 눈 감고 살다 죽어야 돼. 그런데 시끄럽다 하거나 말거나 눈을 떠야 된다는 그 열망이 반대를 이겨넘은 거예요. 에이, 자, 요 얘기입니다. 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이 모든 반대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요, 맘 먹고 공부 좀 해보려니까 뭔 놈의 심부름은 또 그렇게 시켰어. 아니, 딱 맘 먹고 하려고 했는데, 뭐, 신부름 시키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 이제 또. 감동이. 아, 기도 좀 맘 먹고 하려니까 또, 뭐, 역사.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 하더라도, 그 핑계대지 말고 다 뭐 하자? 예. 네. 장애를 뛰어넘자. 시작. 예. 네. 삭개오도 뽕나무 타서 뛰어넘고,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쳐 뛰어넘고, 열대 혈류증 알레르기인도 뛰어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안수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병도 본 병 같은 것을 걸려야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지. 이게요 유출병이 생기면 부정해. 부정한 사람들은 전염이 돼. 그러니까 격리하고 터치하면 안 돼. 터치하면. 그러니까 뭐를 해달라고도 할 수 없어. 그렇지. 그러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낸 게 그래 안수를 해달라고 할 수 없다면 내가 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 하리라? 나으리라. 내가 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딱 잡는 순간 몸에 증세가 되게 피가 탁 묻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았다는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쑥 빠지는 게 되게 아하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저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뭐요? 1번이죠. 영적인 힘이란 영적인 힘. 할렐루야. 영적인 힘하고 심령의 힘, 마음의 힘은 또 나는 다르다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요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을 했냐면요. 뇌파로 컴퓨터를 작동합니다.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에다가 이걸 뭘 꼽고 그 뇌파로 뭐를 움직여? 물어보지는 말해야 돼. 그러니까 뇌에서 뭔 파가 나가? 뇌파가 나가. 이 뇌에서 뇌파가. 그 뇌파가 그냥 한 파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낸다니까, 이 뇌파가. 에? 이 뇌파가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낸단 말이요. 나는요, 이게 쓰면서도 진짜 신기한 게 이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난 참 신기해요. 왜? 옛날에 전화 선을 깔아서 할 때도 말이요. 전화하다 보면 옆집 얘기가 자꾸 들어와. 그랬다. 아,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 우리 동네 전화 들어가지고 서울하고 통화할 때는요. 동네 사람이 뭔 통화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왜? 시끄럽게 소리쳐가지고 언제 온다고? 에? 크게 얘기해봐. 막 이게 안 들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옆집 얘기가 들어와 이게. 근데 지금은 선도 없는데요. 선도 없는데 어떻게 그 번호를 찾아가가지고 전화가 울리는 것까지는 또 이해했는데 또 그것이 막 드드드 했다가 막 아주 그, 아유 안 신기해?
줄도 없는 것이 어떻게 그 번호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은 혼선도 없어. 남의 얘기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통화한 얘기를 한참 지난 다음에도 뭔 얘기했는지 다 도로 꺼내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그러죠? 그거는 뭔 파요? 전자파요. 전자파가 있듯 먼 파도 있다. 뇌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파도 있다 이거죠. 먼 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셔? 영파로. 영으로. 영파로.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파가 그냥 단순한 영파가 아니고 그 영파에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에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생각의 뇌파가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내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킨다니까. 아이, 너무 형이 상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으네. 아, 그래도 알아래도 더. 알아도. 예, 그러니까 손가락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아유, 지금요 제가요 하도 쓰는 게 많으니까, 아이고 막 말만 하면 저절로 써지는 건 없나 그런 큰 감금 그게 나왔다니까. 말하면 저절로 다 써져요.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는 그게 이 말이 문자로 해서 탁탁탁탁탁 쳐서 나온다니까. 세상에,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원리들을 과학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또 탁탁탁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니,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심령을 두시했잖아. 그죠? 그죠? 딱 두시였듯이.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탁 있으면 막, 이제 마음이 글로 막, 막 이게 나올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마음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보고 능력이 쑥 났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서 그렇지. 약해서. 약해도 있어요. 아멘? 약해도 없다고 하는 거하고 약해도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갖고 누가 내보면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막 왁짝짝왁짝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자초지종을 짜기니까, 따라 걱정하지 마라. 네 모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여자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저 옷을 손으로만 잡아도 병을 고침을 받으리라는 뭐가 있었어 그 여자에게? 소원이. 그 소원이 강렬해져서 그 강렬해진 그 마음의 에너지가 뭘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잡으니까 드디어 뭔 힘이 작용을 해? 능력의 힘이 작용을 해서 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아버렸죠.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아주 내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찾아낸 것이 영화 속에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그 지하철 터줏대 가면 귀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놈이 특이한 것이 깡통을 움직여. 저는 뭔데 지금? 귀신인데. 귀신은 뭐요? 영인데. 어떻게 영이 물체를 움직이냐? 에? 보통은 영이 오면 부식 지나가는데 그러면 딱 움직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 야, 그 어떻게 해야 움직이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가르쳐 주기를 힘을 뻥고 집중해서 탁 하면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뻥이지 뻥. 뻥.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게 얘기했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뇌파는 그냥 전파예요. 뇌파도 굉장히 전파보다 약한 뇌파인데 이 뇌파가 뭐를 움직인다고? 컴퓨터를 가동시킨다니까. 아, 파가 에너지화 될 수 있다면 영파도 뭐화 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제 너무 수준을 높인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내가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뭔 파요 이거?
영파, 언어파지. 그죠? 예, 기도도 언어파인데,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치는 않지만 간증은 들어봤죠. 암병 환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암이 그냥 쏟아져 버렸다. 그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쏟아졌을까? 내가 그걸 하다가 거기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파가 뭐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뭔데? 영이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영이, 영의 역사가 뭔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그게 나와서 암병의 근원을 그냥 싹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이 옷을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이 수술을 한 게 아니잖아. 어떤 영적인 능력이,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에게 역사할 때 그 여자의 피의 근원을 주님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지금? 딱 멈춰준 거예요. 딱 멎는 순간 몸에 뭐가 와, 벌써. 느낌이 팍 왔다. 아, 이거는 낫다는 마음에 뭐가 확 와, 확신이. 자, 그러면 저 마음을 우선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저 마음만 가지고도.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 굉장히 그 봉건적이고 이렇게 유교 집안이 센 집안에 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 시집을 가면 그러니면 무조건 첫 방에 뭐를 놔줘야 돼? 아들을 놔줘야 돼. 아들을. 그러면 굉장히 이쁨을 받아요. 근데 뒤따 뭘 낳았어? 딸을 낳았어. 에, 벌써 분위기상 딸을 계속 놔도 괜찮은 집도 있어요. 뭐상? 집안 분위기상. 근데 벌써 하나 딱 낳는 순간 걱정이 두 배로 커지는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하면 이제 또 딸 낳으면 어떻게 하냐? 또 딸 낳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또 딸 낳았어요. 또 달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둘 났을 때, 세상에 벌써 둘 났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딱 부르더니 너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 신랑 여자 하나 더 들이다 될 테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항의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셌어. 그러니까 어머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 하나 본다고, 아들 하나 본다고 누구를 들이다 댔어. 에? 작은 마누라를 한 들이다 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나는 그 집안에서 뭐 된 거, 이제?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 똥침 막대기 된 거야. 뭐 된 거야, 내가? 똥침 막대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미움이 시어머니, 남편, 그 첩, 그 증오와 미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미움과 잠이 안 와. 왜? 저쪽 방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자것들이 지금쯤 막 그 증오와 미움이 막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이놈은 영적으로 이쪽을 선한 영이라 그래. 그러니까 생영이라 해봐. 뭔 영? 이걸 살리는 영. 이쪽은 사형이지. 뭔 영이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뭔 영이요? 사형이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뭔 영이요? 생영이야. 생영. 살리는 영. 이거는 죽이는 영. 그러면 이게 지나서 여기다 뭔 감을 줄까? 생심을 주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뭔 심을 줄까? 사심을 주지. 사심을.
이 사심이 미움과 증오와 막 이렇게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야 멜라토닌이 생겨서 또 잠을 자고 피곤이 부러지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자니까 뭐가 안 생겨? 이 멜라토닌이 안 생겨. 괴로우니까 도파민도, 옥시토신도, 세로토닌도, 엔돌핀도 오만 좋은 이 효소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막 점점 어리지 하고 이제 죽어가는 거야, 사람이. 가지고 이제 정신도 이상하고 완전히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어. 갖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어. 다 죽어가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사람이 눈뜨기도 힘들어. 왜? 이게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 갖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딱 댔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딱 보더니 사람이 너무 이게 저기니까 전기 충격을 팍 줘버렸다니까. 팍 주니까 막 그냥 또리 더더니 잠을 자는 몇 시간 자고 있나더니 밥을 먹고 운동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란 거야. 야, 의사는 무슨 의사를 해야 된다? 정신과 의사를 해야 돼. 왜? 그 어리한 사람을 금방 또리또리덕에 만나면 또리또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리또리던 그것이 며칠 가더니 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냥 정신이 어리어리한 게 문제도 되지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에? 에? 환경이, 지금 이 환경이 눈만 뜨면 누구를 봐야 되고, 에? 신랑을 봐야 되고, 또 누구를 봐야 되고, 에? 시어머니를 봐야 되고, 또 누구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 그냥 또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정신과 또 팍 했더니 또리또리 해서 이게 한 번지나 두 번지나 세 번지나 나중에는 그것도 뭐가 없어 이제 효과가 없어. 지금 저 열두애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그런 식이 아니었나라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병을 단순하게 병으로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봐라 이거지.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먼적으로 봐라? 복합적으로 봐라.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그 사람 하나였겠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시집을 갔는데 비스름한 집안이야. 근데 또 뭘 놔버렸어? 딸 놔버렸어, 딸. 시어머니가 기절을 하더래요. 뭔 하니까? 누가? 며느리가. 뭘 기대했는데? 아들 기대했는데. 기절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이번에도 뭐가 나와버렸어? 또 딸 나와버렸어. 시아버지까지 둘이 기절을 해버려. 그래도 어떻게 추스리고 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보자 하고 또 세 번째 또 뭘 나와버렸어? 지금 이제 지난번 여자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이 여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또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시어머니 사랑도 못 받지, 시아버지 사랑도 못 받지. 뭔 죄로 딸을 디리따 계속 낳는데. 근데요 이거는 하나 정확하게 호갑시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서 뭐 그나 저나 상관도 없지만 여자가 딸 낳는 건 진짜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를 때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쏟아지고 밀크를 밀크 쏟아지고 율무차 쏟아지. 자판기가 맘대로 빼주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판기는요 그냥 담고만 있는 거요. 누르는 대로 내보내는 거요. 누르는 대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 커피를 눌렀는데 율무가 나왔다. 이건 뭐한 거요? 이거 고장난 거요. 이제 자판기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커피 칸에다가 뭘 넣어서 율무를 그 집어 넣는 사람이 잘못된 거. 정상적으로는 누르기를. 그러니까 자판기가 여자라면 누르는 게 누구요? 그 남자요. 그러니까 똑바로 넣어줘. 넣을 때. 에? 늦을 때 똑바로 늦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잘잘못과 상관없이 다 누구 탓이요? 바로 그런 시대를 지나온 것만 해도 여자들은 오늘 저녁에 감사한금 다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멸시하는 딸들이요 지금은요 훨씬 낫습니다. 이 30년만 기다리면 그 딸이 좋은 걸 그 새를 못 참아서 그 며느리를 핍박해서 죽였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요. 이해가 됐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 좋은 꼴을 보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딱 지금 누구같이 죽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그 여자같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어요. 아까 그 여자같이.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살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알아냈어. 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건 아니지만 와 암흑의 의사한테 가면 낫는다. 이 사실을 들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겼어. 돈이 거기 가서 그놈을 매 10일을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려면은 돈 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 1년 내내 다 벌어봐야 900만 원이요. 자기 집 수입이. 그러니 천만 원이면 1년 내내 다 벌어서 지금 다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에?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냐. 여자는 그냥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꼭 마음이 누구같이 지금 열두의 열루증을 앓던 여자같이 예수님만 만나면 살 것 같이 내가 거기만 가면 살 것 같이 그냥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보 올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다 농사가 끝나면 논을 팔자. 논을 팔아서 당신 가서 치료를 받자. 그날 밤부터 여자가 우는 거예요. 왜? 고마워서. 지금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확인이 됐어요? 누구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 근데 남편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시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시부모가 지금 뭐를 해준 거예요? 동의를. 그러니까 깍게 미웁던 누가? 시부모가. 누가? 남편이.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매일같이 흐르는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생겼는데 밥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생겼는데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섰대야. 너는 팔었대 안 팔었대? 뭐가 나쁜 거예요? 에? 뭐가? 남편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 여자에게 느껴지면서 몸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효소들이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이 아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뭘래 그냥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세균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뭔 요인도 많구나. 심리적인 그런데 그 심리적인 요인을 뚫고 우회로 올라가 보면 반드시 먼저 원인이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뭔 문제이기 이전에 심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래서 이놈의 마귀새끼는 자꾸 먼심을 준다. 사심을. 그 사심 중에 1등이 뭐다? 미움이다. 증오다. 스트레스다. 네. 자, 찾아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패죽인 게 아벨을 뭐 해서 그래요? 증오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증오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감, 사심, 사감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왜냐? 사감이 생기면 그놈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딸을 계속 낳는 것이 그때는 막 첩이라도 두어서 아들을 봐야 될 것까지 중요했는데 세상에 한 세대 지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질 줄이야. 여러분 의사도요 치과 의사 선생님은요 당직도 안 됐어요. 이빨 갖고 당직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는 조금 이렇게 좀, 아,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가지고요. 지금은 뭐이가 잘 인기가 좋아? 딴 건 다 보험이 돼가지고 수가가 싼데 그 이빨은 보험이 잘 안 돼서 그냥 이거 몇 천만 원이요 이거? 이거 어설프게 뭐 여기저기 흔들리면 견적이 그냥 몇 천이라니까 이 돈 땡이요 이빨이고 그게 한두 명이요? 이게 입장이 그게 바뀌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괴로운 일이 지금이니까 그러지 지나고 보면 그것이 무지하게 좋아질 수도 있다. 그것을 나중에 좋아질 때 좋아하려 말고 지금 땡겨서 기대하고 가보자. 그 얘기를.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이 내게 뭐를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소망을. 할렐루야. 그 소망을 내게 지금 그 안 좋은 일이 소망을 만들어. 오늘 여러분 내가 알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다 있지요. 어떤 문제가. 근데 그것이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 문제 때문에 사망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더 가봐야 안다. 시작.